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오, 세일을 저렇게 챌린저 스토리 철합니다. 여기는 예 서운흥에 있는 스피드 다육에 왔고요. 깜짝 놀랐어요. 챌린저 스토리 철아. 어머 세상에, 저 인터넷 봤어요. 이 그 서운흥에 있는 스피드 다육도 맞아요. 그 온라인 상에 그 가게 전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 가격에. 이 사이즈가 5만원이래. 우리 구독자님 얼마 결제해요? 29,000원.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춤추게 좋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멋진 화분에 한 번만 심어보시면 대단히 멋집니다. 어우 끝내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가 가격도 가격이려니와 이 정도로 묵었다는 거는 정말로 가격에 값어치가 있어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가 5만원대 값어치인데 구독자님이 결제는 29,000원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팔아도 돼요? 아우 나는 걱정돼. 이렇게 팔아서 어떡하려고. 그 말 하지 마요. 우리 구독자님 편이에요 제가. 나는 좋아요. 왜냐면 나도 사잖아요. 구매하기 때문에 물건을 좋고 묻고 가격이 저렴하면 최고 좋아요. 챌린저 스토리 쳐라. 자, 5만원짜리 29,000원 할인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뭐래요? 어머 세상에, 물이 다 빠졌네. 레드 와인이 왜 레드 와인이냐면 물이 정말로 와인 색상이 날 만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 소리 나요. 일주일에 비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오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많이 빠졌네 물이. 자, 그러면 레드 와인은 어머 세상에 이거 몇 프로야 할인이? 참나. 계산 좀 해보세요. 레드와인 6만원짜리가 35,000원. 어머 세상에 좋다. 사이즈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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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이 정도 사이즈.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는 커요. 자 그 다음에 챌린저 스토리 쳐라. 이 정도 사이즈 커요 커요 커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짬 초특가 랑콤 레드와인 챌린저 스토리 쳐라. 어머 랑콤이 어딨어?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자, 챌린저 스토리 철화가 이 정도의 사이즈가 29,000원이면 엄청 대박, 초대박. 레드와인이, 맞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가, 요렇게 가격이면 완전 대박. 요렇게, 요렇게 가격까지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챌린저 스토리 철화, 요렇게. 어우, 좋아요, 좋아요. 완전히 초특가, 초대박에. 예, 그럼 랑콤 보러 가야지. 아, 지난번에 랑콤 저희가 한번 영상에 담았는데, 모두 다 랑콤에. 어머 세상에. 자 그쵸? 오 끝내줘요 랑콤? 아 대단합니다. 좋아요. 멋져요. 내가 이 랑콤을 누군에 봤거든요. 정말 멋졌어요. 자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 아 랑콤은 지금 현재 온라인에 8만원대 정도 하지요? 7-8만원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정도 이정도. 어머 세상에 랑콤 이렇게 멋있디야. 어머 세상에 랑콤도 이렇게 멋있네 참나. 자 이렇게 끝내줘요. 지난번에도 랑콤 한번 예, 영상에 담았는데 무진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자 랑콤 가격은 4만원 사이즈는 이 정도. 괜찮죠? 예 괜찮죠? 자 오 얘는 뭐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멋진 애기 얘요. 레드콘. 레드콘이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는 보기 드물죠? 가격 25,000원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얼굴 하나짜리도 평균 이 정도 크기면 2만원 이상 하죠? 어머 세상에 여기 스피드 다육 이렇게 팔아도 되나? 오, 이 정도 사이즈.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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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 사이즈. 자, 레드콘 쌍도 25,000원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얘요. 코미루즈. 예, 완전히 묵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 갑니다. 완전히 묵은 아이. 코미루즈 35,000원짜리 짝대기하고 3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잠시만요. 저기, 길바 금이 요즘에, 예전에는 길바 얼굴 하나짜리가 얼마였대요? 없어서 못 샀대요. 예, 근데 지금 얘는 길바 금인데, 완전히 정말로 이 금이 좋아요. 그리고 철화죠, 철화. 철화라고 안 써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 가격이요? 7만원. 자, 길바 금 봤어요. 그 다음에 얘, 칠복수. 고기 들어온다는 칠복수 19,000원. 사이즈 이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자, 초특가 랑콤. 레드와인 챌린저 스토리 철화. 아유, 좋아요. 어우, 좋대. 아무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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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얘요.
마왕이요? 어머 세상에 완전히 자리 다 잡았는데 이게 이제 자 마왕 대품 8만원 이제 준비하면서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탑은 만큼 큰다고. 맞아요. 큰 데다 심은 데는 훨씬 이쁘고 커지고 조금 작은 데다 심은 데는 예 맞아요. 자 환엽 제이드스타 8만원 진짜 멋져요. 끝내줘요. 아우 세상에 적심해서 자고 뽕뽕 내주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아우 제 테레비 출연 한번 시킬까요? 이 집에 있는 고양이 예 환엽 제이드스타 8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마에스트로 28,000원 멋지죠? 끝내주죠? 자 아이보리 대품 10만원이요 요정도 사이즈 아우 세상에 아이보리요? 멋집니다 자 카시오 적금 25,000원 자 요정도 그리고 제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애 썸머로즈 예 썸머로즈가 13,000원인데 예 썸머로즈 13,000원인데 오우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괜찮네 괜찮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홍동은 뿌리 다 내렸어요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렸어요 어휴 뿌리 다 내렸어요 홍동은 이렇게 아직 안 빨개졌어요 우리 저희 키핑닷컨은 엄청 빨갛는데 자 요정도 얼굴 그 로제트 하나짜리 2만원 자 후레쉬 금이요 15,000원이죠 쩐쩐쩐쩐쩐 예 이렇게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진리연금 15,000원 완전히 세상에 대단하다 그죠? 얼마나 이쁘냐면 이렇게 이봐요 어우 세상에 요즘에 얼굴 하나짜리 한 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군생은 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환엽 TM 입장이 환엽이라는 뜻이에요 자 환엽 TM 가격은 만원인데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뒤에 살짝 한 번만 다시 돌을게요 자 애플마리아 우메 멋있어요 요정도 사이즈 끝내주죠 예, 한 15cm 정도 되죠 그리고 얼마나 무겁는지 아우 애플마리아 그 다음에 보티첼리 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화분이 조금 작잖아요 그리고 화분이 조금만 크면 이렇게 훨씬 포스가 나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분을 다육이보다 조금 더 크게 아 나는 크게 키우지 않겠다 그러면 다육이보다 작게 하시면 됩니다 보티첼리 6만원 가져와 예, 예. 자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대품이요 2만원 끝내줘요 라즈베리 아이스요? 완전히 묵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장이 이렇게 입이 다물어졌잖아요 예 라즈베리 아이스 가격 2만원 얘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어머 이쁘다 어머 이쁘다 5만원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괜찮죠?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어머 변이가 살짝 왔네 그래 제발 다이아몬드도 가고 제발 젤리도 좀 가봐라 그러면 나도 로또 좀 되게 변이가 살짝 왔어요 보니까 어휴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가격 5만원이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가격 5만원 맞습니다 자 워하인이 오 이러니까 안 이뻐요 잠시만요 와인이 가격 5만원 맞죠? 자 사이즈요 이 정도 예 이 정도 사이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앙 2만원 예 끝내줍니다 로즈앙 자 이렇게 오 11,2 정도 됩니다 자 로즈앙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보고 예 여기는 예 그 제가 이거 떨어졌어 자 스피드 다요 고양시 덕양구 서운흥로 335번지 예 서운흥 주차장에다 주차하시고 길 건너 오시면 되고 만약에 지하철 타고 오시면 지하철 6호선 타고 구산역에서 내려서 9701 타고 서운흥 입구에서 내리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원종에 보는 슈퍼클룩 15,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 참나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봐봐요 안 들리잖아요 예, 뿌리가 완전히 내리면 땅 일 같아 그죠? 자 이 정도 사이즈 15,000원 괜찮아요 오 10cm요? 괜찮아요 15,000원이면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다 잘생겼네 그죠? 예, 배송 갈 때는 뽑아갑니다 이렇게 온전체로 뽑아갑니다 네 뽑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아유 그래도 잘생겼어요 블랙머스탱
한 개는 25,000원, 두 개 하시면 4만원. 자, 블랙 머스탱 맞습니다. 한 개는 25,000원, 두 개 하시면 4만원. 끝내줘요? 오우, 대단히 멋져요? 아우, 얘요? 뿌리요? 잠시만요. 뿌리 뭐? 잠시만요. 뿌리가 얘네도 지금, 예, 내리고 있어요. 뿌리 ING.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뿌리 진행 중? 어우, 세상에. 받자마자 어디다 심어요? 오, 쑥쑥이에다 탁 심으면, 완전히 이제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죠? 이제 탁 이렇게 안에를 보면, 저도 조금만 알아. 아, 뿌리가, 실뿌리가 이제 많이 자리 잡네.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자, 블랙 머스탱 하나는 25,000원, 두 개 하시면 4만원. 자, 조금 전에 와인이 5만원대 보셨어요? 나는 나도 이뻐. 어머, 세상에. 38,000원. 와인이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와인이 38,000원 맞습니다. 예, 사이즈 이렇게. 자, 그리고 5만원대는 이래요. 크기는 작아요. 무겁잖아요. 아, 세상에. 이뻐요? 끝내줍니다. 네, 예, 맞습니다. 와인이 38,000원. 예, 크기는 작지만 더 묵은 아이 5만원. 그래서 사실은 가육이는 어느 매장에서도 싸다 비싸다 하긴 너무나 애매해요. 5만원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38,000원이 싸요? 에이, 애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맞아요. 그냥 구독자님들이 그날 컨디션이 내가 딱 필이 꽂히는 아이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5만원이 작아요? 그러니까, 더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와이니의 본연의 얼굴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화이트 샴페인요? 2만원. 어머, 세상에, 완전 무겁네. 그죠? 100분 이뻐, 샤시하니 있고, 화이트 샴페인이 이 정도면 무겁어요. 자, 사이즈 갑니다. 이 정도. 예, 이 정도 사이즈. 10cm 이상이죠? 10cm 이상? 화이트 샴페인 가격은 2만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 서운흥에 위치한 스피드 다육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맞습니다. 러블리 로즈. 군생이요. 어머, 세상에. 러블리 로즈 많이, 여태까지 가장 많이 판매했던 아마 샵 전빵? 아유, 세상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머, 세상에. 사랑모가 막 집집마다 다 있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러블리 로즈 군생이 5,000원이요? 어머, 그러면 누가 말해. 군생이요? 사이즈가 크고 좋아요? 에이, 잠시만요. 사랑모요? 잠시만요. 어머, 세상에. 사랑모 좋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 자, 사랑모는 얼마예요? 러블리 로즈 만약에 군생에, 예, 맞아요, 5,000원? 그럼 10개면 5만원이에요? 뭐 그럼 누가? 잠깐만요. 사랑모. 이렇게 생긴 토피어리처럼 생긴 사랑모 24,000원. 에이, 자, 그러면 74,000원이요? 어우,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 러블리 로즈 사랑모 같이 구매 시 초특가 할인. 제가 계산 다 했어요. 사랑모 24,000원, 러블리 로즈 5만원, 74,000원인데 짝대기 긋고 6만원 결제. 스피드 다육, 예. 여기는, 예, 서운흥에 있는 스피드 다육 맞습니다. 예, 이제 다 됐죠? 어휴, 세상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얼굴 하나짜리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나짜리 요 정도만 했어요. 약 3cm 정도. 근데 지금은 군생이 더 커요? 많이 크네.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 러블리 로즈를 요 정도 사이즈를 스피드 다육에서 어마무시하게 판매했던, 예, 맞아요, 조회수도, 예,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그러나 오늘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도 사이즈를 기억하시면 여기 옆에도 보세요. 고봐 사이즈가 틀리네. 지난번보다 사이즈가 커졌고, 지난번 얼굴이 하나 외두였잖아요. 지금은,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쌍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군생이 된대. 제가 볼 때 최소한 얘네는 다 입꼬지예요. 예, 입꼬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도 해봤는데 거의 다 군생이 돼요. 입꼬지 했을 때. 그러면 혹시 구독자님도
받잖아요. 그러면 맨 아래 하엽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떼서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아유, 언제 내년 이맘때 정도는? 자, 그러면 스피드 다육에서 러블리 로즈를 안 사신 분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아이, 오늘 처음 보는데 뭔 소리야. 기존에 보셨던 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러블리 로즈 군생 2두 이상. 만약에 얘만 샀잖아요. 10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러블리 로즈만 필요해서 10개 샀더니 5만원이야. 물의 택배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래. 아, 지난번에 내가 러블리 로즈를 샀는데 사랑무만 사고 싶다잉. 그러면 사랑무만 사면 24,000원이에요. 에이, 그러면 내가 러블리 로즈 사고 사랑무를 같이 사서 안 산 사람 손들어 해서 나누면 어때요? 예, 6만원 결제하시면 돼요. 해결 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러블리 로즈를 정말 좋아요. 세상에 한번 이렇게 다 뿌리 다 내렸잖아요. 뿌리 다 내렸어요. 어머 세상에 뿌리 다 내렸어요. 최소한 2두 얼굴 하나짜리는 없어요. 2두 이상의 군생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다 2두예요. 3개짜리 있어요? 없잖아요. 어쩌다 얘? 뭐 아까 개에 비하면 얘는 뭐 사이즈 재요? 뭐 사이즈 재면 안 돼요. 왜냐면 크기 차이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작은 사이즈 아까 얘 봤는데 요 정도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요 정도? 지난번에는 3cm 크기 차이 별로 안 나네. 어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드리면 현재 요 정도의 얼굴 하나짜리가 평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다른 이제 뭐 채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제가 러블리 로즈가 굉장히 밥이 좋은 아이는 3,000원대까지 얼굴 하나에. 그러면 얼굴 하나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6,000원인 거잖아요. 러블리 로즈는 유난히 얼굴 하나 가격으로 쳐요. 하나에 얼마다, 두 개에 얼마다, 세 개는 보너스다. 왜냐면 오늘은 이두군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두군생으로. 그래서 이두군생으로 가격을 5만원으로 해놨기, 5천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어쩌다가 이렇게 삼두군생짜리, 그러니까 얼굴이 작잖아요. 이봐. 이 군생, 이봐. 얼굴 많이 작잖아요. 이렇게, 혹여, 어쩌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얼굴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2두짜리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사이즈로는 만약에 내가 이 하나만 잘라서 영상에 담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3,000원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2두짜리라서 5,000원인데 더 싸요. 어떻게 해요? 10개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따로 구매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했을 때 5만원인데 사랑무하고 같이 구매하셨을 때 이 가격으로 가능하대요. 여기 있다 말해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10포트를 이렇게 포트로 10포트 뿌리 다 냈어요. 뿌리 다. 지금 이제 어느 분이 걱정을 해요. 아유 뿌리 없으면 걱정이 되던데 뿌리가 있냐 없냐? 뿌리 있어요. 뿌리 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군생을 만들었냐? 입꼬지하면 평균적으로 다 군생이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얘도 2두하고 여기가 3두. 에게 그것도 3두야? 아유 여기 진짜가 있네. 여기는 2두 얼굴 보세요. 3두짜리 있긴 하나 얼굴이 작잖아요. 이래서 여기도 있긴 하나 얼굴이 이렇게. 왜냐면 2두 정도만 해도 잘 자라는데 이렇게 3두짜리는 분량이요? 아유 분량이 어딨어. 똑대서 다시 키우면 되지 뭐. 자 러블리 로즈 사랑무 따로따로 결제하시면 74,000원인데 같이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6만원 예 이렇게 해서 배송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다시 걱정되는 이게 이제 그 사랑무잖아요. 사랑무가 이름도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돌돌돌돌 싸서 하루 묵어 내일 구독자님이 배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얼른 바깥바람을 쏘여줘야 돼요. 그러면 혹시 입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가만히 밖에다 놔둬야 돼요. 이게 공기가 베란다에 두어서는 대부분 입장이 많이 떨어져요. 아셨죠? 이 사랑무는 이쁜 만큼 별나게 키워야. 별나게. 그러니까 유난히 바깥 공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아유, 안에서는 사랑이 안 되나. 그죠? 자, 사랑무는 따로 구매했을 때 24,000원이고, 이렇게 토피어리 형태로 들어온 아이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가벼운 흙은 얼른 털어서 심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러블리 로즈는 이제 이런 거죠. 얼굴 최소한 2두 이상짜리.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합니다. 얼굴이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난번에 하나짜리 혹시 구매하신 구독자님들 말에 야는 또 이렇게 보너스처럼 크디야, 그 대신 하나는 작죠? 이렇게 제가 그 얘기는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예전에 받았던 게 요 정도 크기, 지금은 요렇게 요렇게 크죠? 2두제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랑무가 있는데 러블리 로즈 하나만 사면 어떡할까? 잠시만, 얘 하나 아도니스, 얘가 지금은 이렇게 입장을, 여름에는 입을 다 다물어요. 겨울에는 쫙 펍니다. 꽃처럼 예쁘게 펴져요, 이 아도니스는. 자, 요거 10,000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품이 딱 3개. 딸랑 3개. 딸랑 3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하철 6호선 타고 구산역에서 내려서, 예, 9701 타시고, 서운흥 입구에서 내려서 길 건너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스피드 다육에서 러블리 로즈, 예, 그리고 사랑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